오늘은 정상적인 여성과 비정상적인 여성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LG전자에 다니는 한 남성이 부부 모임에서 갑자기 싸해졌다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내가 일본인이라는 거 먼저 밝히고 갈게. 상대 부부 중 여자 쪽에서 자기 임신 중에 힘든데 남편이 별로 챙겨준 것도 없고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겪어봐야 한다라고 징징거리다가 내 아내한테 너는 남편에게 서운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일본인 아내는 그런 게 왜 서운한 거냐고 되물어보더라. 여자라서 임신한 거고 임신해서 일 못하는 탓에 남편이 일을 대신 해주는 거고 임신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건 예상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도와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다. 라고 표독스러운 한국 여자에게 말했더니 분위기 싸해졌어. 그렇게 모임이 끝났는데 아내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 라는 글을 블라인드에 작성한 LG전자 다니는 승리자 남성분이 계십니다. 정말 정상적인 마인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쪽에 한국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남편을 험담하며 공감을 바랬고 한쪽에 일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 한국 여자가 집안에서 남자를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저 일본 여성이 집안에서 남성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역시나 우리 한국 여성들 와이프에게 안중근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그러면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국적이 일본이라고 무지성 공격을 시작했고 공감도 지능이야 임신해서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임산부에게 할 소리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일본 여성에게 남편 욕하며 공감 안 했다고 지능 났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한국 여성들은 일본 여성에게 눈치 없다 공기를 읽어라 라는 식으로 남편 욕을 같이 해줬어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감 능력 없다고 피발작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저 한국 여자들에게 남성들이 개같이 참교육을 해버립니다. 그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틀린 걸 틀리다고 말 안 해온 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남편 욕같이 해주는 게 사회성이고 공감이냐 라는 묵직한 팩트를 여성들에게 날리거나 공감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하는 건 지능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오나 봐 언니. K호르몬은 얼마나 세길래 정신지배를 당할까 라는 말로 일본 여성의 호르몬과 한국 여성의 호르몬은 다르냐는 팩트를 박아넣는 남성들. 그렇게 공감 능력이 좋으면 힘들게 일하고 온 자기 남편 배려나 해주지. 한국 여자들 징징거림은 세계 탑이다라고 징징거리는 여자들 뼈를 부숴버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기괴할 정도로 일본 여성에 대해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네 솔직히 일제강점기 살았으면 독립운동 할 수 있었냐라는 이 글에 대해서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독립운동은 안 해도 친일은 안 했다. 난 독립운동 했을 거고 죽는다 해도 독립운동했다. 지금 일본 불매 안 하는 사람 미워진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다고 라는 말을 하며 증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남성 중 한 명이 한국 여성들 뼈를 부수는 팩트를 박아버리죠. 지은이일동을 싸내 일제강점기는 고사하고 당장 여자들 북한으로부터 나라 지키라고 아우성쳐도 군무생이 뭐니 발광하는 주제의 모 독립운동? 등 떠밀어도 군대 못 간다고 뻗대는 여자들이 독립운동을 퍽이나 자처하겠다. 느그들이랑 살부대끼는 한남들은 아직도 강제징용 강제징병 당하는데 남의 일처럼 여기는 연들이 잘도 그 시대 일본의 부조리에 반기 들겠다. 현생에나 관심을 가지는 게 어때 무지랭이 년들아. 라는 말로 우리 여성들 뼈를 아주 그냥 초전박사를 내버리게 됩니다. 정말 기괴할 정도로 우리 여성들은 일본 여성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남들 앞에서 남편 욕을 당당히 하고 상대방도 함께 남편 욕을 하길 바라는 여성. 남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 욕에 가담하지 않고 남편 칭찬만을 하는 여성. 여러분이 만나야 할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호르몬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오나 봐. K호르몬은 얼마나 세길래 지배당해.